오늘은 외국 여성들이 말하는 만나면 안 되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녀들은 한 목소리로 절대 만나선 안 되는 여자를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그런 여자를 제일 싫어해요. 만약에 이케아에서 가구 같은 거 샀는데 남자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는 약간 그냥 여자니까 당연히 이거 해줘야 해. 이거 받아야 해. 라는 식으로 여성에 부여하는 의미가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성별에 따지는 의미가 많으면 안 되고 억지로 남자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는 여자. 그리고 그걸 남자가 안 해주면 이걸 보니까 나 안 사랑하나 봐. 억지로 날 위해서 강요해달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 싫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니까 배려해달라고 말하는 여자를 만나지 말라 말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해줘해줘를 좋아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케아 가구 조립해주고 생색내는 거 이해해. 라는 이 글을 봐보겠습니다. 취직해서 자취 시작했고 집에 가구가 없어서 이케아에서 의자, 책상, 침대, 행거를 시켰다. 혼자 쓰는 건 아니고 남자친구 놀러오면 같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조립해줄 줄 알았다. 근데 택배 왔다고 언제 와서 조립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탁받은 적 없다고 여자가 조립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임. 같이 와서 도와주면 뭐가 어디가 덧나냐? 말 안 해도 남자라면 당연히 가구 조립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도와달라 부탁해야 도와준다는 하타치 마인드가 짜증나 진짜. 라는 식으로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는 우리 여성. 그리고 댓글에서는 으시발 여자친구 집에 가구 들어오면 오지 말라 해도 와서 도와주겠다. 라는 뻔뻔한 여성들의 해줘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으며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도와준다는 게 유전자에 박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남자들은 남성성 테스토스테론 없어서 붕신밖에 없어서 말을 해야 알아. 라는 아주 긴 글로 대변을 싸는 여성도 있죠. 재밌는 건 이런 내용들은 FM리스트들만 저딴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여성들에게 아주 전반적으로 깔린 기저사상이라는 건데 남자 역할 안 하는 남편들 만나요? 라는 아줌마들 커뮤니티를 보겠습니다. 남녀 역할을 굳이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 남자가 하도록 기대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힌 변기 뚫기, 하수구 뚫기, 전구 갈기 등등. 이런 거 우리 신랑은 관심도 없고 성의도 없는 게 짜증나네요. 며칠 전 새로 이사한 집 보조키를 돈 주고 설치하려니 돈이 아까워서 드릴도 집에 있겠다 남편에게 달아달라 했더니 잘못 설치하면 그게 더 난감하니 그냥 사람 불러서 달자라는 말이나 하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다운 모습도 보주고 해야 매력을 느낄 건데 말이죠. 라는 우리 아줌마의 발언이 보이시나요? 저랑 같은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시네요. 속이 시원해요. 울 친정아버님은 맥가이버라 척척 깔끔하게 잘 고치는데 남편은 그거 못하는 게 답답해서 죽겠어요. 우리 남편은 공대 출신인데 재료공학과 전공했다고 베란다 전등을 안 갈아주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남자에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우리 여성이 보이시나요? 남녀평등 시대에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 어딨고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 어딨나요? 어째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만 남성성을 요구하고 남성이 해야 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해달라 말합니까? 우리 외국 여성들께서는 여자니까 당연히 해달라라고 말하는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는데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사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저런 식으로 몸이 힘들거나 위험한 일들은 남자가 하지 않으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가구 조립 같은 건 말 안 해도 남자가 해줘야 한다는 저 쓰레기 같은 마인드. 저런 마인드를 가진 여성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자라고 특별 대우 하지 말라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부디 여러분이 존중받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연애와 결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변기 뚫기, 하수구 뚫기, 전구 갈기는 남자의 역할이 아닙니다.